진짜는 애지. 보다가 다 미치겠네. 빽빽한 나무들이 우거진 한라산 중턱입니다. 제주의 아름다운 생태 자원이 가득한 곳. 한라산 둘레길에 왔습니다. 여기요. 돌 오름 올라가는 숲이에요. 조그마한 저 내창이 있는데 그 내창에 이끼를 타고 노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내가 오래전에 첫눈에 반했던 아이인데요. 말하자면 첫사랑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럼 오늘 첫사랑 만나러 오신 거네요? 예. 설레시겠어요? 예, 너무 설레고 좋아요. 풀꽃지기의 첫사랑은 과연 누굴까요? 궁금한 마음 반, 설레는 마음 반인데요. 얼른 숲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시작부터 풀꽃지기의 얼굴에 웃음꽃이 폈습니다. 아유, 야인애가 이 길가에 이렇게 나와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네. 야인애가 누군데요? 아, 야이 얼음난초. 우리 얼음 덩굴에 그 열매를 닮았죠. 그 바나나처럼 생긴 거. 이제 먼저 핀 아이들은 지고 있고 이제 나중 핀 아이들이 요렇게 요거 보세요. 요거 얼마나 이쁘냐. 요렇게 이쁘게 있잖아. 꽃 순판이 꼭 꼭 또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감싸고 있어요. 여기가. 으름 난초를 보고 있으면 어김없이 어린 시절이 떠오르는 풀꽃지기입니다. 옛날에 우리 제 어릴 때 우리 아버지 보면은 저 혓바닥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침을 뱉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야이도 보면은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이 이렇게 떠올라요. 몸통만한 나무를 번쩍 뭘 하려는지 짐작하시나요? 이게 뭐예요? 이거 나무인데요. 이게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교행할 때 이쪽을 바퀴 와가지고 저 뭉길까 봐 겁이 나서 이 이상 올라가지 말으라고. 요즘은 야이가 안전하게 있겠지. 잘 있어라. 해필 길가에 나와가지고. 풀꽃지기의 세심함을 으름난초도 고마워할 겁니다. 아이고, 여기 이 참나물이 꽤 있네. 요것도 기고. 요거는 이제야 막 포에서 터졌고 요거는 하루 지났고 꼭 포를 찢으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이가. 지한테 와서 웃어준다고 좋대요. 설렘을 이렇게 이러고 있잖아. 이게 조금 더 키 클 거예요. 키 크면 이만큼 크고 숲에 환경 좋은 데에는 아주 커요, 키가. 키가 크고 이 가지가 벌어져가지고 야이도 이거 잎하고 전체 찍기가 되게 어려워. 근데 이거는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제주 참나물 같은데 요거 보세요, 요거 잎이 석장. 아이고. 가지 말라는데? 가지 마세요 하는데 이거 봐. 다음에 또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걸음을 이어갑니다.
누가 여기 당근 먹다가 버려놨어요. 이 길가에 이거 뭐 쓰레기를 왜 여기다가? 아 이게 쓰레기가 아니고 버섯이네. 아, 세발 버섯입니다. 발이 세 개라 붙은 이름인데요. 닭발을 닮아 닭발버섯이라는 별명도 있답니다. 이 아이는 희한지게 보면은 꼭 이 요거 세 개가 요렇게 요렇게 아 요렇게 하니까 세 개가 되네. 요 구멍 보여요? 그게 요렇게 세 개로 요렇게 되는 거라 요렇게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완전히 저 다 될 때 되면은 이게 똑 떨어져 가지고 자기네끼리 다 이렇게 흩어지더라고. 처음 솟을 땐 붙어 있던 발이 시들면서 쓰러지는데요. 그 시간이 하루도 채 안 된답니다. 여기 똑 요거 하나 있네. 요거 새까만 거 보이죠? 네. 그거 요거 하얗죠? 예. 이게 야이를 품고 있잖아요. 어린 버섯은 이렇게 알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황색 발이 올라오며 성체가 됩니다. 모르고 보면 말린 당근 같기도 한 게 쓰레기로 오해할 만하죠. 이 벽에 와자자 붙어 있었는데 야 꽃이 별로 안 보이네. 뭐 찾으세요, 선생님? 내 첫사랑 실꽃풀. 드디어 풀꽃지기의 첫사랑을 만났습니다. 가녀린 줄기 위 청초하게 핀 하얀 꽃. 풀꽃지기가 왜 첫눈에 반했는지 알겠네요. 야이는 이유 없이 그냥 첫눈에 마음을 확 이게 잡더라고요. 첫사랑이 너무 위험한 곳에 있는 거 아니에요? 돌에 있어요, 돌에. 야이는 대부분 이 저 그 숲 바위 이런 언덕에 이렇게 주로 살더라고요. 요 꽃 밑에 녹색 저 암수를 갖고 있거든. 꽃잎이 그 녹색을 덮고 있잖아. 세상 비바람을 다 이 저 막아줄 듯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이 아이는 안전하게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거지. 하얀색 꽃 부분이 마치 실로 만들어진 것 같아 실꽃풀이라고 하는데요. 가녀리게 보일지라도 녹색 암수를 지키는 제 역할은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물도 좋네. 비 온 뒤라 가지고. 오, 이거. 아이고, 진짜 너네 이 오다가다 미치겠네. 선생님 왜 그러세요? 이야, 오순도순 사이좋게 핀 실꽃풀들이 풀꽃지기를 춤추게 했네요. 뭐 아까 하나만 있어가지고 내가 마음이 서운했는데 여기 이렇게 다 모여있네. 절벽에 모여가지고 지네끼리 얘들아 조심해라 조심해라 하면서. 뿌리는 짧지만 가파른 경사면에서도 단단히 버티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답니다. 오늘 오랜만에 들어본다. 계곡을 좋아하는 실꽃풀들에게 풀꽃지기의 마음이 잘 닿았길 바라며 신비로움 가득한 숲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안개가 스물스물 내려오니까 숲이 더 싱그럽고 좋다. 아이고. 아이고야, 여기 있네. 아이고, 햇빛 비치니까 여기 쏙쏙 보인다. 작은 비비추란 뜻의 좀 비비추인데요. 이 꽃봉오리가 여물면 연보랏빛 꽃이 피어납니다. 아이, 꽃이 피면은 제법 크고 키도 더 큰데 아직 꽃이 안 피어가지고 몽오리만 지금 겨우 이제 그 포에서 이제 퍼져 나왔어. 먹을 때 이제 뭐냐 이렇게 비벼가지고 거품이 나올 때까지 비벼서 먹는다고 해서 좀 비비추 비빈다. 비벼서 비빈다는 뜻의 뜻이고 꽃집에서 파는 비비추 그 꽃처럼 생겼지. 근데 그거보다는 꽃이 작아. 나팔 모양의 꽃과 넓은 잎이 특징인데요. 비비추와 비슷하지만 좀 비비추는 전체적으로 작은 편입니다. 다들 햇빛이 나니까 좋아가지고 나뭇잎들이 이제 살았다. 어머나, 이거 작살나무 아니야? 숲을 나서려는데 작살나무가 발길을 붙잡습니다. 작은 자주새 꽃들이 은근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는데요. 어쩌다 작살이란 이름이 붙었을까요? 이게 잎이 이렇게 마주 난다고 해서 그게 우리 고기 잡을 때 작살이 그렇게 모양이 생겼잖아. 그래서 이제 작살나무라고 했대요. 이 아이는 꽃잎이 피면은 뒤로 발랑 꽃잎들이 다 발랑 이렇게 다 이렇게 넘어가. 그러니까 요거 수술들이 꽃잎보다가 길게 바깥으로 쭉 나와가지고 멀리서 보면 이 노란 꽃밥이 환하게 보여. 뒤로 넘어간 아이도 하나 있어요. 요 아이고 자야. 이 아이는 이러고 있어. 요 두 송이는 이제 피나 봐. 오늘 피나 봐. 이러고 있어. 담아둬야지. 이 아이는 말을 이렇게 바람으로 하잖아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오늘 하루요?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꽃들도 뭐 종류는 많지 않지만 보고 싶었던 아이들 보고 하모니카를 불어주니까 너무 좋아서 가인애가 가지 말라고 막 흔들면서 붙잡는 것 같아서 떼놓고 오느라고 나도 마음이 조금 그랬어요. 네, 어떤 시를 준비하셨을까요? 아, 역시 그 실꽃풀에 관한 시를 쓴 게 있는데 오늘은 그 아이한테 노래와 또 내 마음을 전해주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실꽃풀 김순남. 저희들끼리 다 차지할 듯 깨금 발뛰며 연록에서 진철옥으로 번져도 장마물살 빠지고 어머니 다듬이 솜씨 결고운 옥양목 흰 두루마기에 장길 나서는 아버지처럼 오래된 사람의 냄새 한보따리 따숩게 덮여 떠있까